프리티예스다. 안녕하세요, 에스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슬라임에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슬라임을 사러 갔었는데요. 어제 산 슬라임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어제 슬라임을 사러 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저번에 마마님이 사다주신 슬라임 있잖아요. 네. 그게 마음에 들어서 또 사러 왔습니다. 이건 하나 사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숭아? 네, 복숭아 젤리. 하나는 다니엘보 골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포도요, 자꾸요. 자, 우리 다니엘 하나 골라보세요. 아, 포도 있대, 포도. 네. 다니엘 포도. 포도. 짜잔! 어제 사온 슬라임입니다. 어디 좀 볼까요? 우와! 아, 세 개 사오셨네요? 네. 그 한동안 우리 슬라임 안 했었는데 요새 이렇게 슬라임 다시 만지게 되면서 다시 옛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나 봐요? 사실 슬라임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슬라임은 항상 제가 너무 중독되고 한 번 만지면 다시 안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슬라임 만지면 뭐가 좋아요? 슬라임 만지면 일단 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쌓인 거 풀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약간 촉감놀이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느낌이 좋아요. 네네. 자, 그러면 에스더. 네. 자, 리뷰해주세요.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슬라임은요. 바로 포도 젤리 푸딩인데요. 그래요? 포도 젤리 푸딩. 요 슬라임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까주면은 오. 색깔이 굉장히 이쁘고요. 네. 느낌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살짝 녹은 것 같긴 해요. 자, 슬라임은 또 소리죠. 밥풍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오랜만에 밥풍이네요. 오랜만에 하는데도 이래야 소리가 잘 나거든요. 이거 눌러볼게요, 엄마. 네. 많이 안 나네요. 자, 옛날에는 막 토핑도 엄청 사가지고 많이 섞고 막 색깔도 예쁘게 만들고 다양하게 놀았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토핑이 너무 싫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셨죠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게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할 슬라임은요, 바로 딸기잼이라는 슬라임인데요. 이름이 딸기잼이에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진짜 보자마자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아마 포스티롬, 아니. 뭐야? 스티로폼 같은데. 이거는 약간 슬라임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네. 만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끊깁니다. 느낌이 근데 되게 새로워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이거는 그냥 토핑 보는 용? 맞아요. 네, 슬라임. 오. 자, 이게 돌리는 실력이 예전 실력이 다시 나오네요? 예전보다는 나이가 조금 한 4년 전인가? 아니, 3년 전 정도 했기 때문에 실력은 좀 줄었습니다. 아, 무슨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아이, 벌써 13살입니다. 아이, 참. 소리가. 어쨌든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건. 네, 이거 되게 볼수록 신기합니다. 좀 볼까요? 가까이서? 오, 정말 딸기 같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복숭아. 슬라이. 아, 복숭아. 이거는 따로 이렇게 토핑이 또 있나 봐요. 네. 요 복숭아 토핑이랑. 잠깐, 이거 복숭아라고요? 어머머, 진짜 복숭아가 있네요? 이거는 젤리인 것 같아요, 젤리. 진짜 먹는 젤리요? 아니요, 가짜 젤리. 아. 한번 뜯어볼게요.
부킹어 젤리.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진짜 부킹어 젤리. 그리고 젤리까지. 제일 중요한 복숭아 슬라임 팔레트 슬라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팔레트요? 아 네. 일단 팔레트 슬라임 먼저 까보겠습니다. 자, 아 색깔이 정말 그 복숭아 색깔 나네요. 어때요 느낌? 오, 오 소리. 이게 제일 정말 슬라임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까볼게요. 오 색깔 오 느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소리 대박.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돼? 냄새가 그 딱 제가 마이쮸 마이쮸 복숭아 냄새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냄새가 나네요. 저한테도 냄새가 나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끊기는 것도 아니면서 오 됐다 됐다. 오 거품도 잘 돼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이 슬라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이 소리나 이렇게 느낌이 제일 슬라임 같아요. 키키. 오 꺼내 먹고. 소리 들리지 않아요? 소리. 나 방구 소리 났다. 자 방구 소리와 슬라임 소리가 섞였네요. 요거 볼게요. 오 이건 무슨 청포도 젤리 같아요. 네, 너무 일단 예쁘다. 젤리부터 넣어볼게요. 네. 한번 넣어볼게요. 왜요? 불어졌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요. 이거는 이미 다니엘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넣어버리는 걸로 일단. 어, 복숭아 귀여워.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요 젤리. 네. 젤리 토핑. 한번 넣어볼게요. 오. 오~, 오~ 이렇게 섞어볼게요. 네.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그 포도 젤리 푸딩처럼 네. 이런 스펀지가 들어있는 슬라임이 됩니다. 근데 색상 조합이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숭아 슬라임을 마지막으로 통에 다 넣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마지막에 리뷰했던 이 복숭아 슬라임 복숭아 젤리 슬라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게 제일 색깔도 예쁘고 어, 가지고 놀기 편하고. 맞아요. 다 각각 슬라임마다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색상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지만 세 개 다 너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요 세 가지의 슬라임은 많이 가지고 놀 것 같습니다. 지금 뿌띠분들도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슬라임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